어떤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넘치는 재력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으면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란 말과 행동이 같은 것 또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력이 있어도 말과 행실이 다르고 자기가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는 바른 것을 말하지만 뒤에서 그의 삶은 바르지 않으며 약속해 놓고선 그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배운 것과는 다르게 삶이 비상식적이라면 앞에서는 옳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비도덕적이라면 과연 그러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언행이 불일치하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모습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언행일치는 누군가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도요,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해도요,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의 그림이 있다면 그 중에 반만 보고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만 보고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들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신앙상담을 해주며 주입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끔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세상에 젖어있는 삶이지만, 비록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배도 잘 안 드리지만, 성경도 잘 안 보지만, 기도도 잘 안 하지만, 비록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자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반만 보고 믿음이 어떤 것이다, 구원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20절, 24절 말씀에서는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도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도요, 언행일치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뒤에서는 그의 삶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바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에서 반은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고요, 나머지 반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잘못된 것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까? 꿰뚫어 보시지 않으십니까?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멈추게 하시며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언행 일치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의 속뜻은 신뢰할 만함입니다. 신뢰할 만함. 즉 신앙인이라면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그 사람의 넘치는 재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높은 하식,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높은 하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행일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행일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바로 주님께서 신뢰하는 신앙인,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언행 일치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쌓여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뢰들이 쌓여서 큰 신뢰가 되고 또 그만큼 큰 신뢰들이 쌓여서 더 큰 신뢰들이 신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쌓여져 있는 신뢰가 없다면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즉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분리되어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 위에 쌓아야 할 것들이 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당한 손가락질도 있겠지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 신앙인들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앙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주님께 신뢰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믿음 위에 쌓아야 하는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미신은요 그 대상을 잘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믿는 것이 뭐죠?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주님의 긍휼과 마음과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의 긍휼과 마음과 심장을 더욱 알아서 그 마음에 감동되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위에 쌓아야 하는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절제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도박과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주일 전날 방탕하게 보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제가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쌓아야 하는, 믿음 위에 쌓아야 하는 세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영적인 시간은 느리게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느린 영의 시간은요, 이 느린 영의 시간에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한 시간이 길어진다고, 어둠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방전시킨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조차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참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인내하지 못하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러워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하니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어둠을 통과한 후 날개짓을 할 준비를 하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위에 더해야 하는 네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주님으로 가득 찼다 라는 말입니다.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힘들거나 평안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또 평안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으로 가득 찬 신앙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쌓아야 하는, 믿음 위에 쌓아야 하는 다섯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형제 우애를 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끔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체들 간에 허물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실패를 같이 아파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눈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위에 쌓아야 하는 여섯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믿음 위에 쌓아야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데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야 또한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삶 가운데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혹시 아직도 이신칭의 이론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면서 삶으로는 전혀 증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잘못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잘못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셔서 신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인격을 소유한 주님 보여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고 풍성하여서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전체 그림에서 반만 이론적으로만 이신칭의 이론으로만 주님을 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애써 나머지 믿음의 반을 무시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 가운데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행함이 있는 믿음을 쌓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각오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격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진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만 하고 행실이 따르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 다시 깨닫고 삶 가운데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행함이 있는 믿음들을 얹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